오늘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토픽별로 이슈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도중에 한국 경제와 한국 금융에 대한 그런 이제 공부도 했고 오늘은 우리가 역시 한국이 위치해 있는 동아시아 이 지역이 어떤 그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지역 협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경제 협력을 한 파트로 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무역 협력, 통상 협력을 한 파트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 그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최근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7년도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설립이 됐어요. 물론 처음에 10개국이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메이저 5개국에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출발해서 나중에 스몰 5가 이제 거기 합류를 해가지고 아세안이 설립돼가지고 아세안은 이제 지역 단순 경제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냥 주역 협력 체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협의를 해요. 왜 그러면 이런 아세안이 설립이 됐느냐? 아세안은 사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나름대로 커졌지만 1967년도 60년대만 해도 아주 작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혼자로서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보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엮여있는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국가연합을 형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동남아 국가연합인데 이것이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로 확대되게 된 경위는 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1997년도 태국에서 촉발된 동남아 외환위기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을 휩쓸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대만을 거쳐서 한국 또 일본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러시아 또 브라질 뭐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IMF 구제 금융을 받고 혹동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아 이게 각각 흩어져 있어 가지고는 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세안하고 한중일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99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99년 11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 당시에 마티르 총리가 한중일 정상을 초빙을 해요. 이것이 비공식 이제 회의로 처음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99년 12월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의 협력 체제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99년 11월에 이게 이제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97년에 아시아 위안위가 나오고 98년 12월에 마티르 총리가 한중일 정상들을 쿠알라룸푸르에 초빙해서 이게 비공식 회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98년, 99년 매년 한 번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때 백투백으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98년도 12월 달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서 그 비공식 회의지만 이러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상회의 밑에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무장관인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미팅을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또 그 밑에 실무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고 나중에 이게 외무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통상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노동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워크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정례화가 됐죠. 그리고 2005년에 가서 이제 이 아세안들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출범시킵니다. 이스트 아시아 서밋을 출범시키는데 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에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들어와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외환위기라는 공동의 어떤 그런 대외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협력체, 금융협력체를 만들고 이게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국에 주변에 위치한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여기 좀 자기들 또 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컨택을 이제 의사표명을 꾸준히 해왔는데 사실은 거기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아니고 또 상당히 동질성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예요. 인도는 같은 아시아지만 서남아시아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하고는 조금 지리적인 또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반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영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이렇게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미권의 나라이지 아시아권의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런 문화적인 이질성, 인종적인 또는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 때문에 사실은 아세안 플러스 차원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를 안 시켰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05년 이제 전에 가보니까 이 아세안 플러스 프레임워크가 한중일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중일이 경제 규모도 크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안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아세안이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더 확장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트 아시아 서밋으로 출범이 되고 요거는 사실은 뭐 그 밑에 별도의 장관회의나 이런 건 없어요. 일종의 이제 정상회의로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는 이제 환태평양 파트너십, 소위 TPP라는 게 출범하는데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인데 이건 원래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이게 이 아주 중소규모의 국가들이 이 서로 어떤 그 무역, 그 통상 협력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조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소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많이 참여해서 12개국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태평양,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협정, 자유무역 협정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협력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그 무역 협력을 보면 이게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무역 자유화라는 그런 하나의 그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때는 일방적 또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 접근 방식이었어요. 일방적이라는 건 뭐냐? IMF나 또는 OECD나 뭐 이런 국제적인 협의체가 무역 개방, 그다음에 관세율 인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회원들한테. 일방적인 하나의 그런 무역 자유화 움직임이 있었고 동시에 그때는 뭐 GATT, WTO, 그다음에 DDA, 뭐 도하 아젠다 이래 가지고 다자간 어떤 무역 협정,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도하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WTO까지 이가 2차적인 이제 세계 무역 협정이고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서비스라든지 이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도하 협정인데 이제 거기에 가서는 이제 국가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이게 성공을 못하고 지금도 계속 논의들은 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어떤 그런 WTO 체제, 확장된 WTO 체제로서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도하 라운드, DDA 협상이 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쌍방간 바일레터럴한 FTA 또 복수국가가 이렇게 참여하는 FTA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일 아니 뭐 한미 또는 한 EU 이렇게 쌍방간 투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추진이 되고 또 복수국가 뭐 한중일이라든지 뭐 한 EU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수국가 간의 FTA 또 인베스먼트 어그리먼트 투자협정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 지역 협력이 왜 필요한가? 특히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왜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세계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도 지역 차원의 블록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로벌화된 국제금융시장,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수시로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충격, 이런 충격에 대해서 소위 IMF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결국 어떤 지역 협력체가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지역 차원에서만 본 것이고 이것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역 협력이 하나의 그 섹터리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만큼 더 여러 가지 이 무역, 통상, 금융 협력 또는 자본 협력을 강화하면 그만큼 지역 발전의 어떤 이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지역이 뭐 경제 성장을 더 활발하게 하고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자본시장이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전 세계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역 협력이 하나의 당위성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블록화, 글로벌화 되면서 한쪽으로는 지역별로 이제 블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이제 이 결성한 NAFTA,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 그다음에 EU라는 하나의 이제 경제 공동체, 또 남미에 가면 이제 메르쿠스르라는 그런 이제 협력체가 있고, 또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에 다 지금 지역 협력체가 만들어지고 또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사실 과거에 이제 그런 아세안 이외에 한중일이 포괄하는 한중일을 포괄하는 그런 협력체가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지역 차원에서 블록화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2011년 기준 보면 EU나 미국보다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나 나프타와 같은 그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지역 협력체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협력을 통한 어떤 시너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이제 글로벌화되니까 금융위기가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죠. 과거에는 IMF가 혼자 해결을 해왔는데 이제는 금융위기의 규모도 커지고 또 빈발하고 또 IMF의 지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IMF 지원뿐이 아니고 이 지역의 어떤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번에 우리가 IMF 90 7년 그 아세아 외환위기 경우에 보면 사실은 IMF 재원으로 해결이 됐어요. 물론 IMF 혼자 재원으로 된 건 아니지만 단기 유동성 지원은 IMF 재원으로 된 거죠. 거기다 월드뱅크가 참여하고 지역 금융기구인 ADB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IMF 자금 한 200억, 그다음에 월드뱅크 한 100억 불,
그리고 ADB 40억 불 뭐 이런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 브레튼 우즈 시스템, IMF와 월드뱅크를 축으로 하는 그 시스템 하에서 이게 핸들링이 됐는데 이번 유로 사태 보니까 도저히 택도 없다 이거예요. 그 과정은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IMF 자금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EU 차원에서 EFSF, ESM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ESM은 실질적으로 유럽판 IMF입니다. 이거는 영속적인 기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 지원하면서 IMF와 같이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딩 바디 형태고 뭐 이거 가지고 또 안 돼 가지고 22가 막대한 지금 그 시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지금 유로 사태를 유로존 금융 위기를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유로 패키지가 IMF 지원 7천억, 그다음에 EFSF, ESM 지원 7천억. 이것만 해서 한 1조 5천억 유로가 투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도 자체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지역 공동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2000년도 5월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장관들이 이 대외적으로 공식 출범시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이제 출범을 했고 그 뒤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원하는 나라들 간에 10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간에 바일레터럴하게 중앙은행 간 수합협정을 맺어가지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규율이 없어요. 자율적인 그런 협약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 이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단순히 이 자발적인 양자 간의 그런 수합협정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자화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메커니즘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MI 다자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레터럴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2년에는 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볼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CMIM이 별도의 그 보조기구 없어요. 그냥 그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차관회의 그다음에 재무장관회의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핸들링을 한 그런 이제 협의체였는데 스탠딩 바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AMRO, AMNO라는 것을 만들기로 이제 합의하고 이게 싱가포르에 이제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협력이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가져오고 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은 결국 세계 경제 번영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경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수출 지향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역내 교역 비중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외 충격이 매우 치여갈 수밖에 없고 수출을 많이 해서 이제 막대한 외환을 벌어들이지만 그 벌어들인 외환은 그냥 외환 보유고로 축적을 해가지고 주로 역내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영국 이런 데다가 다시 이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투자 자금이 다시 국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금융회사들이 또 이걸 활용해서 다시 이 신흥시장국에 투자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다시 일시에 빠져나가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다시 흔드는 이런 이제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경제 아세안 플러스 3 그다음에 네프타 EU를 이제 놓고서 역내 교역 비중을 보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사실은 아세안 플러스 이 지역은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EU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역내 교육 비중이 전체적으로 그 아세안 플러스 3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 소위 이머징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로 자금이 이렇게 수시로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 불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아 그 지역 협력을 통해서 역내 그 투자, 교역도 증진시키고 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역내에서 활용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아시아 내에 있는 개발 재원을 아시아 국가들이 활용하게 되면 자연히 대외 의존도가 대외 외자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역 금융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역 협력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유로존 출범 10년을 평가한 그 자료에 보면 나프타나 EU나 다 출범 이후에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외국인 직접 투자 또 수출 증가 이런 것들이 많이 신장이 됐어요. 이거 보면 결국 지역 협력체가 나름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개요 대강의 이제 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해 살펴본 것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 발전 과정을 보면 금융 협력과 이제 통상 협력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이제 금융 협력의 그 정책 협의 프레임워크는 결국은 아시안 외환 위기가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 태국의 97년 7월에 바트화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근국으로 막 번져나갈 그 찰나에 일본이 이 아시아판 IMF를 만들자. 그 당시에 미야자와 일본 재무상이 이제 그걸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천억 불 규모로 아시아에다가 IMF와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그 중에 반절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근데 IMF 입장이나 미국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를 자기네들 지금 영향력하게 두어야 되는데 또 아시아에서 땀 보따리를 차겠다 그러니까 그 뭐 더욱이나 지금 위기가 진행 중인 나라에 잘못하면 구주 정도 제대로 안 하고 돈만 퍼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렇게 돼서 당연히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데 일본이 그걸 모르고 이걸 제안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일본이 이게 얕은 수를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아 외환위기 과정에서 배웠듯이 그 당시 일본이 지나치게 엔화를 저평가, 되게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 대응 전략으로서 제안한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지만 하여튼 이거는 디스카드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반대하면서는 미국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이 이제 그 마닐라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97년 11월에 그렇게 무슨 뭐 아시아판 IMF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게 정책 대화 체제를 하나 만들자. 재무당국 간에. 그래서 이건 대퓨티, 재무차관급의 회의입니다. 장관급 회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모니터링도 하고 또 IMF를 통해서 지금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IMF를 통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해가지고 14개국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이제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휩쓸린 대부분의 국가들 한중일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 뭐 페루 이런 데가 들어오게 돼요. 물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닐라 프레임워크 그룹이 한 4년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닐라 프레임워크 그룹 회의는 데퓨티 미팅이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민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표팀이니까 제가 계속 수석 대표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내나 IMF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지금 회의가 많아가지고 뭐 G20도 이제 생겨 G20 회의 가야지, 또 IMF 회의 가야지, 뭐 OECD 회의 가야지, 회의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여기 가면 자꾸 미국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박한 외환위기를 벗어나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곧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한중일 그 국장회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중일 국장회의에서 이 마닐라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꼭 필요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걸 좀 무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들이 안 나가고 과장들을 내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2001년도에 이거는 이제 사실상 폐기되는데, 다만 이 마닐라 프레임워크가 한국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할 그 당시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IMF의 보완신용제도입니다. SRF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건 사실은 한국을 위해서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때 97년 11월이 바로 한국이 이 IMF에 이제 가기 직전입니다.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가지고 외환 보유가 한 달에 한 100억 불이 줄어들고, 11월 말 12월 초에 가면 거의 외환 보유가 100억 불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IMF의 구제금융이 이제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다 이제 미국이나 IMF나 또 우리 한국의 이제 고위 이 당국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IMF한테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을지 따져보니까, 그 당시 IMF 정규 신용으로서는 우리 쿼터가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5억 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이 한국 사태는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뭐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당히 그거 가지고 했는데, 한국에는 이게 이거보다 적어도 뭐 대여섯 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그래서 이 보완신용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규신용보다 금리를 조금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쿼터보다도 정규신용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완신용제도가 한국이 첫 번째 수혜국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IMF 자금을 200억 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97년 12월에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하티르가 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중일 정상을 초청해서 비공식 정상회의가 개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매년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98년 12월, 그러니까 2차 정상회의, 실질적으로는 공식적으로 1차 정상회의인데, 이때 이제 재무장관 회의를 이제 정례화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99년 3월에 처음 그 아세안 플러스 3이 이 재무차관회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마닐라에서 ADB 연차총회를 하는데, 그 ADB 연차총회 백투백으로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재무장관회의가 처음 출범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제가 여기 이제 대표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9년 12월에 제2차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지역협력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성명이 처음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가는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보내준 강의 텍스트에 보면 그 박스의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초의 그 정상들의 합의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지금 그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텍스트북이고 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중일 재무국장 국제국장 회의는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이게 이제 99년 3월에 베트남에서 이제 이렇게 부총재 회의가 출범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97년도 아세안 플러스 3 비공식 정상회의가 1차 있었고 98년도 12월에 역시 2차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쪽 보니까 아세안 플러스 3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아세안은 67년도부터 이미 이 결성이 돼가지고 거기 재무장관회의, 재무차관회의를 가보니까 다 퍼스트 네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무관 국장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같이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고 눈빛만 봐도 뭘 하려는지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그 밑에 또 재무장관회의가 있고 재무장관회의, 재무차관회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수차례씩 만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중일 일종의 초대받은 손님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한중일은 그 전에 한 번도 국장급 이상의 3자가 하치하는 공식 그 정부회의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한일, 한중, 일중 간에는 각각 만나는데 이 세 나라가 같이 이 머리를 맞대고 한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다. 국장급 이상의 이제 그 정부 관료들이. 그만큼 이게 한중일 간에는 좀 미묘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관계라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논의할 만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외환위기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아세안이 주도해가지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회의를 한두 차례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뭘 주제를 다 지네들끼리 논의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현장에 가서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장관의 대표팀인데 그래서 이제 99년도 초에 그 당시 김대중 재무장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수상이 정상회의를 했어요. 정상회의를 했는데 그때 오부치 수상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정상회의를 하면 실무 정상회의 같은 그런 거는 실무자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고위층들이 이제 정상회의 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또 이 심지어 중국까지도 보면 정상회의를 하면 요즘엔 대개 이제 워킹 레벨 그 실무 담당자 국장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한국만 장관들이 가서 나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이상하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하고 한참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논의될 때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당시 국제국장이 구로다입니다. 지금 일본 행정장은 구로다인데 구로다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에다가 좀 그 이 주요점 이슈가 일종의 외환위기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대표단에 국제금융국장을 좀 참여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구로다를 시내에서 모처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아세안 플러스 3 회의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데 아세안은 다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이슈를 검토하고 회의에 나오는데 한중일은 그런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실무 국장급에서 데퓨티 라인에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 그 좋은데 지금까지 한중일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좀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중국은 내가 한번 설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다음 달에 그 호주의 멜버른에서 마닐라 플럼역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로 갔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이제 그 재정부의 차관인 진리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의 중에 이제 잠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 신중하잖아요. 본부에 가서 한번 협의해 보겠다. 근데 본부에 가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8월 달에 제주에다가 한중일 국제국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이런 데가 상당히 이제 신중한 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세아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 AMF라는 것을 이렇게 치고 나갔다가 좌절됐기 때문에, 이제 한중일이 이렇게 별도로 고위 정책 그 당국자들이 만난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나 IMF가 혹시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아이디어가, 그러면 3개국의 재무부에 직접 소속된 정책 싱크탱크 연구원인데, 연구원들이 뭐 동아시아 위기를 그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그 3국의 담당 국장들이 초청되어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회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건 하나의 우산이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3국의 국장들이 만나서 아세안 플러스 3의 주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는 이제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8월 달이 1차 회의입니다. 그리고 2차 회의를 일본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 돌아가면서 이렇게 호스트를 하자고 해서 배포해서 2차 회의인데, 그때 이제 이 여기서 처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중앙은행 간 수합협정, 소위 이것이 이제 결국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3국 중에서는 외환위기를 겪은 건 우리 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일본도 외환보유가 많고 중국도 많고,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직전에 일본에 손을 벌렸다가 거절당했잖아요. 또 대만에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전에 이 수합협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본과 중국이 다 동의해가지고 바로 아세안에 제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0년 2월에 배포에서 회의를 하고 불과 한 2, 3개월 동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해가지고, 그해 5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장관이 치앙마이에서 있었는데 그때 발표를 하고, 이것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7개월 동안 이 사이에 이제 대퓨티들이 열심히 이 회의를 해가지고 CMI의 기본 구조,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을 합의해가지고, 이게 이제 2001년 7월에 처음에 한국하고 일본 간의 그 바이레터럴 수합 어레인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05년 9월까지 이 약 400억 불의 그런 수합 협정이 체결이 돼요. 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이 당시에 그 ADB 총회를 태국이 이제 주최를 했고, 거기에 의장국이 바로 이제 태국이고, 그 의장이 태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이제 타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향이 바로 치앙마이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다가 ADB 총회를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지금은 치앙마이가 많이 알려졌는데, 그 당시 치앙마이는 호텔 딱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큰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데, 거기서 이제 강행을 한 거죠. 그래서 호텔 하나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회의 끝나면 또 저 회의로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데 층수도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전에 물론 대표들이 다 합의해서 그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 회의를 그 다음 날 하고, 그날 프레스 릴리스를 할 때 발표한다는 이제 각본이 다 마련된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재무장관들이 그 발표문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언론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밤을 이제 이 그 타렌 재무장관이 자기 친구가 하는 치앙마이 교회에 그런 큰 음식점으로 이제 이 장관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장관 플러스 데피티 원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거 한 장짜리 내놓고서 다 그래서 엔도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내일 이제 기자들한테
발표할 거냐, 이걸 뭐라고 명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 탈인 원래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은 태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자기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기자들한테 발표하고 CMI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인식들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다자화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5월에 CMI를 원칙적으로 CMIM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규모를 4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1200억 불로 증액을 해가지고 이 다자화 협정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간 협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IMF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각이 안 좋고 미국이나 IMF가 반대하는 차원에서 이 아시아 국가들 간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논의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기구가 아니고 원하는 나라들끼리 양자 간에 하는 하나의 계약이다.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다자화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앞으로 길게는 IMF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인식하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로존 위기가 나면서 2012년에는 또 이거를 더블로 늘렸어요. 그래서 현재 2,400억 불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일간에 1차적으로 그 양자간 협의했을 때 뭐 20억 불인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불과 한 7년 만에 이제 17, 18년 만에 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모도 2,400억 불로 늘리고 우리 회원국별로 이제 분담 비율로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를 분담하고 한국이 그 절반인 16%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이 12% 이렇게 분담하기로 하고 만약에 위기가 났을 때 그럼 여기서 얼마나 끌어다 쓸 수 있느냐? 그 이제 분담금 대비 인출 배수가 한국은 우리가 출연한 것만큼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으로는 한국이 384억 불 그러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384억 불까지 꺼내 쓸 수 있다. 대신에 일본이나 중국은 그 반절만 자기네들이 기여한 것에 반절만 꺼내 쓸 수 있게 되고 아세안은 빅5는 2.5배, 스몰5는 5배까지 이렇게 이제 분담금 대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2년에 이걸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제도로 출범을 했지만은 위기가 오기 전에 소위 프리코셔너리 CMI 라인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리고 기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자금 지원 기능은 스테빌리티 퍼실리티 이렇게 기능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IMF와 이 CMI가 연계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이제 IMF나 미국의 반대를 예상해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그 양자간 그 약정 금액은 실질적으로 IMF 자금과 연계가 돼 있어요. IMF 자금이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20%까지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는 여기서 이걸 끊고 벗어난다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2012년도에 30%까지 연계 비중을 비연계 비중을 낮추고 14년 이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ABMI, Asia Bond Market Initiative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외부에서 주로 은행 차입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일시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만기 불일치, 통화 불일치 그 유동성 위기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도 외환 보유가 많고 일본도 많고 뭐 한국도 이제 외환 보유가 많이 쌓이고 이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가 많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전부 해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갖다 다시 재투자할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
돈을 사주는 데 쓰게 되면 역내에서 활용이 되고 또 그만큼 외부 자금 의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 시에 소위 만기불일치나 통화불일치 문제가 줄어들게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 외환보유고 역내 활용이 상당히 적다. 지금 동아시아 국가가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50% 내지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게 뉴욕이나 런던 이런 데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단기 이 자금화해가지고 부동화해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시장 육성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 프로세스 중에서 한중일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제안이 됐는데 2002년도 7월에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아셈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표티로 갔죠. 그래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우연히 그 당시 일본 그 대표티인 이제 구로다 씨가 이제 저하고 같이 이 자리를 앉게 됐는데 99년도에 우리가 한중일 그 국제국장 대표티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가지고 이제 벌써 한 2~3년이 가면서 이게 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속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구로다하고 거기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게 다음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아시아 자금을 아시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프로세스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그걸 논의해서 그 세미나를 일본이 주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2003년 2월에 한국이 이 제안서를 만들고 일본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 프로세스의 주요 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일본이 이 ABMI 뉴 로드맵이라는 것을 다시 제안하고 2011년에 한국이 이 뉴 로드맵 플러스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서 지역 자금을 이 지역에서 활용한다는 데는 많은 기술적인 그런 이제 이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직접 조달 수단이고 그 채권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채권의 평가 등급이 좋지 않으면 신용을 보강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또 채권을 거래하게 되면 보통 그 트레이더들, 브로커들 간에 직접도 결혼하지만 또 장래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그럼 그걸 결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대체결제라는 그런 회사에서 채권이나 주식 결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팔 때 주권을 직접 주고받아요? 없죠. 통장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삼성전자 100주를 사겠다 해가지고 A증권회사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주문을 넣고 그러면 그 증권회사가 또 다른 증권회사 팔자는 그런 주문이 들어오고 그럼 두 개를 거래소가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주식은 어디가 있느냐? 거래소에 있어요? 그 대체결제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있고 그 회사의 장부상으로만 통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서로 주고받는 거 확인되면 뭐 A의 계좌에서 삼성전자 100주가 내 계좌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증권에서 내 계좌에 표시가 되는 이게 이제 대체결제 시스템인데 이런 채권을 하려면 이런 대체결제 시스템이 아시아 지역의 공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우선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채권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더욱이나 스몰 아세안에 가면 과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이제
가르쳐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증권거래소, 한국의 대체결제, 한국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동원해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좋은 바디가 ADB예요. 그래 ADB에서 이제 그것을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세미나를 주최하고,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파견을 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중인데, 그 중에 이제 영내 신용보증 투자기구가 1차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2011년 11월에 타슈겐트 장관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2013년 4월에 최초로 이제 설립이 돼서 보증 성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대체결제, 증권결제기구. 이것은 지금 이 동아시아 차원의 이런 아시아 본 마케팅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설립되는 어떤 채권거래의 결제를 담당하는 통합 예탁 결제 기능을 어떻게 설립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003년도에 이 ABMI가 출범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본드 시장이 지금 규모가 엄청 컸어요. 이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때보다 10배 이상 지금 컸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런 하부 구조는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도 태국 채권도 가서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이 정책 협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피어 리뷰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G20 정상회의, G20 정부장관회의 또는 아세안 플러스 3 뭐 회의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정책 협의체예요. 그 AMF나 UN과 같은 그런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고 다이얼로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주요 정책 결정자들, 장관, 차관, 또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때그때 현안과 이슈를 아젠다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이 운영의 수준, 레벨을 높여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합의한 부분은 커뮤니케로 나오고, 거기서 커뮤니케로 나오면 그걸 자기네들 정부 정책에 수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상호감시와 평가 시스템이 1차적으로 차관회의, 그리고 장관회의, 또 나가서 정상회의, 이게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인다. 근데 그 와중에서 뭐 단기 자본 이동에 관한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우리가 제안해서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조기 경보 시스템, 어리 워닝 시스템도 역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아세안 플러스 재무장관 프로세스의 그 사무국이 없는 거예요. 그 사무국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엠노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어요. 2011년 싱가포르에서 엠노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매크로 에코노믹 리서치 오피스, 이렇게 줄여서 엠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세안 플러스 3의 그 사무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지역 내, 동아시아 지역 내 매크로 에코노미하고 파이낸스 어떤 그런 상황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내고 필요한 정책 공고를 하고, 이게 결국은 IMF가 하는 기능인 거예요, 이게.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기구가 지금 작지만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CMIM이 발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면 엠노가 이 CMI의 어떤 그 이 집행기관, 사무집행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현재는 싱가포르의 일종의 그 민법상의 회사로서 지금 설립이 됐는데, 이걸 이제 이 국제기구로, 정식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각국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식 발효가 되면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의 그런 사무국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그 논의 속에서 뭐 CMI,
그다음에 ABMI, 그다음에 그 뭐 매크로 에코노믹 그 컨설팅 시스템 이런 거 외에 이제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우리가 국제 환율 제도 그 시간에도 잠시 공부를 했지만 크게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율 공동체에 대해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동통화 바스켓 제도입니다.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 유로 그리고 엔을 하나의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역의 하나의 그 공동통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 내 다른 나라 통화들 뭐 엔이나 태국 바트, 말레이시아 링기트 이런 것들은 이 바스켓에 연계돼가지고 바스켓 환율이 매일 변하는 데 따라서 같이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지역 공동 통화 시스템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2000년도 교토에서 있었던 아셈 재무장관 회의 때 독일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거예요. 프랑스하고 일본이. 그런데 이거 이제 중국이 반대합니다. 왜? 옌이 왜 여기 들어가냐? 옌이 들어가면 위안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위안은 그 당시에 도저히 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그런 위상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을 넣어달라는 건 그 당시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거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디스카드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MS입니다. AMS는 이제 EMS를 그냥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로가 생기기 전에 유럽에서 이제 ECU라는 게 있다 그랬죠. European Currency Union. ECU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통화의 그 무역 가중치를 감안한 ECU라는 단일 가상 통화를 만들고 그 가상 통화의 매일 변화에 연동해서 자국 통화의 변동률이 결정 자국 통화하고 변동률 일정 변동률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그 지역 통화의 안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ECU의 버금가는 ACU를 만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통화 협력의 축으로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근데 하나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뭐 좋은 건데 우리가 국제 통화 국제 환율 제도에서 배웠듯이 이게 이제 유럽의 그 스네이크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국가의 사정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환율 운용 방법이 하나가 되지만 여러 가지 또 제약론이 있어요. 밖에서도 큰 충격이 오게 되면 그게 또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의 과정의 하나의 그 방안이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바로 지금 그 유로와 같이 아시아 단일 통화 만드는 거죠. 이런 큰 세 가지 논의들이 이제 주로 동아시아 그 환율 안정 시스템, 동아시아의 그 공동 통화 시스템을 향한 논의 주요 논의 이 그 방법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 어느 하나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환율 제도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 나라마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